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이마이너 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전주 멜로디를 보면 미파솔 미시 시시레 파미 랄랄랄레 해서 이제 노래 사랑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첫 마디 이마이너니까 근음 6번 하고 멜로디는 여기 미 4번 줄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미, 파, 솔을 쳐줘야 되니까 미를 쳐주고 근음하고 처음에 미를 친 다음에 슬라이딩을 해서 여기 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파샵이죠. 이마이너 키는 파의 샵이 붙기 때문에 미, 파. 한번 치고 파샵까지 여기 4플랫 4번 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솔은 3번 줄. 개방현 솔이죠. 솔. 여기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3, 4로 채워주는 거고, 솔, 그 다음 미는 4번 줄, 미, 4, 3. 미, 파, 내려와서, 솔, 3, 4, 미, 4, 3. 이렇게 되죠. 그게 첫 마디예요. 미, 파, 솔, 미. 그리고 두 번째 마디도 이마이너에서 시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 근음을 같이 쳐주고, 6번 줄하고, 시. 6번, 2번을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 박자는 그냥 네 바퀴 길이만큼 슬로우 고고 기본 아르페지오를 쳐주면 되죠. 근데 저는 여기 이제 6번, 2번 멜로디를 2번을 쳐주기 때문에 위로 한 줄씩 다 올려서 6이 동, 사, 삼, 사, 이, 사, 삼, 사 이렇게 쳐줬어요. 그두 마디를 연결해보면 미, 파, 솔,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시, 시, D 코드, 레, 파 이렇게 가요. 그러면 G 코드니까 코드 그럼 6번 하고 시를 쳐줘야 되니까 2번을 같이 쳐주죠, 멜로디는. 근데 여기가 이제 점 4분 음표라 얘를 8분 음표로 쪼개면 3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시, 시를 쳐주고 나머지 3번을 쳐줘야 되니까 4, 3으로 채워준 거예요. 6이 동, 4, 3, 그 다음에 시를 또 쳐야 되니까 2번. 시, 시. 6이 동, 4, 3,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 코드로 가서, 레, 파가 이제 각각 한 박씩. 그러면 D 코드로 바뀌었으니까 코드가 코드 근음 4번 하고, 레. 여기 2번. 멜로디. 사이, 동, 4. 한 박이니까 하나, 두 번으로 쳐주는 거예요. 8분 음표로 쪼개서 치니까 레, 그 다음에 파는 1번 줄 여기죠. 파샵 1, 3, 파, 레, 파, 1, 3. 세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시, 아, 시, 마지막 네 번째 마디는 이마이너에서 미를 치고 B7에서 렐렐렐레 가요. 그러면 이마이너 근음 6번 하고 멜로디는 미 1번 줄. 6일 여기 이제 두 바퀴만큼이기 때문에 얘를 8분 음표로 쪼개면 네 번을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 미를 쳐주고 나머지는 이 코드 구성에서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주는 거예요. 8분 음표 길이로 하나, 둘, 셋, 넷. 2분 음표니까 네 번을 쳐주는 거죠. 6, 1, 동, 3, 2, 3. 그리고 이제 B7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레샵이에요. 레샵, 레샵, 렐렐렐레를 쳐주는데 여기를 이 B7 잡고 여기 이제 잡은 줄만 여기가 레샵이죠. 근데 여기 B7에 근음하고 이렇게 네 번, 줄네 개를 이렇게 해서 쳐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 이제 앞에서 이마이너에서 미를, 이 높은 미를 쳐줬기 때문에 그 레샵을 여기 이제 E플랫에서 A 코드가 이렇게 4번, 3번, 2번 줄을 잡죠? 근데 A에서 A7은 그 7음 솔을 추가를 해줘서 여기 솔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솔이 되는데, 이거를 A7을 전체를 다 잡고 이 솔을 이런 식으로 잡죠.
이렇게 A7을 이렇게도 잡는데 얘를 하나, 두개 이렇게 올리면 이게 B7이에요. 4플랫에서 1, 2, 3, 4번 줄을 잡고 여기 5플랫에 1번 줄을 잡으면 이게 B7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 이제 레샵이 여기 눌렸죠. 2번. 그래서 저는 여기 밑에만 이렇게 4개 줄을 이렇게 쳐줬거든요. 본인이 뭐더 좋은 소리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더난것 같아서 이렇게 쳐준 거예요. 그네 번째 마디 다시 E마이너에서 미 6, 1, 동, 3, 2, 3 치고 B7 잡고 전주 천천히 첫 마디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E마이너에서 근음 6번하고 미를 친 다음에 파 슬라이딩으로 가고 다시 내려와서 솔 3, 4 그다음 미는 4, 3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 근음하고 시 멜로디 6, 2, 동, 4, 3, 4 2, 4, 3, 4세 번째 마디 G 코드에서 시, 시그 부분은 꼭 코드가 또 바뀌었으니까 근음 6번하고 멜로디 시 6이 동, 4, 3, 그 다음에 C, 2번. D 코드로 가서 마찬가지로 코드 근음하고 4, 2, 동, 3, 그 다음에 파는 1, 3. 네 번째 마디 E마이너에서 미를 쳐줄 테니까 코드 근음하고 미, 멜로디. 6, 1, 동, 3, 2, 3. 그리고 B7 가서 1, 2, 3, 4, 1번 줄 이렇게 잡고 네 번. 렐렐렐렐 레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렐렐렐렐 이렇게 네번 쳐주고 노래 부분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 들어가면 되죠. 전주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